가나순의 관점에서 대행선에 대한 고찰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그 발표 순서는 서론, 좌선관, 공항관, 대행선의 수정관, 그리고 세 단계 죽음의 보편성과 생활과 수행, 그리고 결론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대행선사께서 하신 일 중에 주인공은 침묵하는 자성으로부터 활동하는 자성으로 대중의 인식 변화를에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 이때 이 주인공 또는 뭐 자성이라는 것은 어떤 뭐 학문적 이론적 근거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들 곁에서 살아서 숨쉬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대중은 어떤 불가능을 가능의 그 희망으로 바꾸고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는 뗏목으로 삼을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논문은 가나선과 비교를 통해서 대행선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방법은 가나선의 맥락에 따라서 좌선관, 공항관, 그리고 수정관 등에 대해서 고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행선과 가나선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특징을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대행선의 어떤 독창적인 측면이 무언가 하는 것을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선에 있어서는 그 가나선의 뭐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대종고의 그 보통 서장이라고 말하는 대해보각 선사서를 바탕으로 한맘요정과 비교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이런 그 각 개별 자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연구 논문들이 모인다면 그 자체로서도 하나의 그 전체적으로 대행선을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좌선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선의 좌선관은 그 육조 회능 대사의 좌선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그 차이점이 있다면 그 육조 회능 대사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구체적인 수행법을 그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대행선은 항상 그 구체적인 수행법과 그리고 그 근본 자리를 동시에 이제 드러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육조 회능 대사와 대행선의 어떤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그 수행의 풍토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의지가 좀 강하게 보이지 않느냐. 뭐 잘 아시다시피 회능 선사는 그 북종의 좌선 관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이시고 대행 선사께서는 그 지금 현재도 이제 산중 불교로 한국 불교를 대변하는데 아무래도 좌선 위주의 수행법이 좀 강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선을 가장 강력하게 또 주장을 하신 분이 또 대행선사이셨습니다. 공안관의 특징은 그 먼저 자기 육신과 생활을 화두로 삼는다. 그리고 남으로부터 받는 화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 육신 또 생활, 이런 그 자생화두라는 점에서 기존 가나선과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기한테 일어난 의정이 곧 화두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가나선과의 하나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 가나선은 화두에 대한 의도적 의정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도적 의정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전제로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 설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의도적 의정이라고 했고 대행선사의 그 대행선은 이제 주체적 의정이다.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솟아나는 의정이기 때문에 이제 주체적 의정이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의도적 의정이든 주체적 의정이든 어쨌든 그 의정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그 가나선과 공통점이 있다. 주인공 관법에서 주인공 요 하나만 알면 그 깨닫고 알면 나머지 1700 전체 공안이 다 풀린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그 현재 그 한국 가나선에서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맥락이 좀 상통하다. 이렇게 하나의 화두를 들 때 이제 남은 숙제는 그 수행 점검을 어떻게 좀 체계화해서 수행자로 하여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단계를 올려가느냐 하는 부분은 남아있는 숙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그 주인공은 한 생각 돌리는 방편이 됨과 동시에 또 주인공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을 또 이끌어내는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가나선에서의 화두는 보통 견성의 그 한 방편으로만 이제 사용한다는 게 이 가나선과 대행선의 공안에서로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행선의 수정관에 대해서 먼저 수행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주인공 관법에 믿고 놓고 맡기고 지켜봄 네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대행선사께서는 생전에 설법하실 때 이 네 가지를 뭐 한꺼번에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중에서 두 가지, 세 가지 또 뭐 네 가지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회선 선생님께서 또 그 박사 논문을 발표하시면서 주인공 관법을 네 가지로 딱 정리를 하셨고 또 이것이 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 관법 수행 중 주체적 의정이 일어날 때 이제 견성이라는 목표가 좀 명백히 좀 설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정은 주인공 관법의 근거이자 동시에 중간 목표라고 하는데 이 그러니까 뭐 저희 대행선에서는 의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믿음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조를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만은 그 한마음요전 전체적으로 볼 때 의정이 사실은 그 이 수행법의 근거에 지금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행선사의 그 구도 과정도 역시 그 어릴 때부터 솟아오른 그 주체적 의정을 근거로 해서 그 힘든 그 수행 과정을 극복해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 죽음의 과정을 제시를 하는데 이것은 그 세 번의 견성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주체적 의정을 바탕으로 주인공 관법을 통해 각 단계에 이르고 이 세 번의 죽음은 나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 일체 만물과 죽음 세 번째 죽음인 나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의정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관법에 대해서는 대행선은 일단 주인공 관법만 그 외에는 다른 수행법은 또 권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고 주인공 관법의 역할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체적 의정을 일으키고 둘째는 이제 세 번의 죽음 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셋째는 무심이 되면 이제 주인공 관법조차 따로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조금 그 세 번의 그러면 그 과정에 첫 번째 예를 들어 견성을 했는데 그건 무심이 안 되느냐 이런 그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뒤에서 잠깐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도노 그 자체는 그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말씀했지만 그 저 주인공 관법은 그 세 단계에 걸쳐서 궁극의 자리까지 일단은 다 개입이 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대행선은 대회가 주장하는 가나선법과 형식적인 면에서 부합하는 요소가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표로서 이제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화두에서 가는 이제 참구, 대행선에서는 지켜보기, 이제 화두는 그 깨달음의 기연을 이제 화두로 삼고 있는 반면에 대행선에서는 자기 육신과 생활, 그리고 이제 믿음은 불성과 주인공. 이때 불성과 주인공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용어를 이제 달리한다는 거고 의정은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의도적 의정과 이제 주체적 의정이다. 그리고 의지는 물러서지 않고 방아착은 이제 그 대선사 같은 경우는 그 방아착을 그 서장에서 수행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방아착이 되지 않을 때는 이 먹고로 계속 의정을 가지고 그것을 그 극복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 믿음을 이제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은 그 다가오는 인연에 맡겨서 자유자재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보통 그 이문자재라고 해서 가나선에서는 깨달음의 생활 태도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초기 선종에서도 보면 사조 도신 같은 경우는 이문을 그 수행 그 깨닫기 전에 수행법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저 대행선에서는 깨달음 전후 생활 및 수행 방편으로 이문에 대해서 이 맡기기라는 말을 이문이라는 말과 저도 상통하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량분비를 주인공에 돌려놓는 방편을 사용할 때 이제 돌려놓기 위해서 이제 본래 주인공 그 본래 부처라는 그 믿음이 이제 필요하고, 이것은 이제 본각적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둘째는 이제 주인공 깨달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주인공 간법을 이제 수행하는 것, 이것은 이제 시각적 믿음이다. 그래서 의정보다는 좀 믿음을 또 강조한다는 것. 그리고 가나선과 대행선은 모두 본각과 시각적 입장의 믿음을 수용한다. 이제 가나선을 보통 시각적 입장의 믿음으로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또 이것이 이 본각과 또 시각을 같이 또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또 있습니다. 셋째, 믿음은 병이나 가환으로 인한 고통의 해결에 활용하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고, 놓고 맡기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 놓기는 주인공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일체를 이제 주인공에 놓는 것이고, 가나선에서 놓기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의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제 참고하고, 대행선에 이제 놓기는 믿음으로서 밀고 나간다. 서로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놓는 행위 그 자체는 그 다를 수가 없죠. 대행선사는 이제 놓는 것을 용광로에 집어 넣는 것을 비유하는데, 이것은 그 업식이 다시 청정하게 재생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놓을 때는 이제 주인공하고 이제 돌려놓는다. 이건 하나의 방법적인 문제고요. 그다음에 중생심을 이제 참나로 돌려놓는 것, 놓다 보면 여기서 다시 진짜 화두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 주체적 의정이다. 맡기기는 이제 되어가는 대로 일체를 맡긴다. 맡기는 자 대상, 그리고 맡아주는 자 모두 공이다. 또 맡기기는 의상 그 전통선불교에서 많은 이문과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대선사는 그 이문을 견성 후의 생활 방식으로 제시했지만, 대행선에서는 견성 전후 관계없이 번뇌를 놓고 난 후에 다시 들지 말고 인연 따라 자유롭게 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맡기기의 근거는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켜보기는 이제 닥치는 대로 이제 지켜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안팎 경계를 지켜보는 이제 자기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지켜보는 자와 또 보이는 자가 이제 둘로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켜볼 때는 텅 빈 마음으로 주시하는 것이다. 관과 간은 이제 서로 상통하지만 방법상 차이도 있습니다. 가나선에서 간할 때는 이제 사랑 분별을 끊는 작용이 강한데, 대행선사께서는 설법하실 때 늘 그 관할 때는 사랑 분별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녹이려고 해라. 녹이려고 이제 하는 점을 이제 많이 이제 강조를 하셨고요. 지켜보기는 이제 생활에서 당면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견성을 위한 수행법이라는 이제 명확한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정과는 그 전통적인 그 의도적 의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발생하는 이제 주체적 의정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인공을 이제 가르쳤었고, 자발적으로 솟아나는 의정이 곧 화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선과 대행선은 이제 의정이라는 마음 작용을 공통 기반으로 하는 점은 이제 수행 심리적 입장에서 서로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그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좀 보고요. 대행선사는 그 주체적 의정을 따라간 수행자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그 이 주체적 의정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화두에 대한 의도적 의정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체적 의정으로 주체적 의정과 그 의도적 의정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사의 가나선에서는 그 이 생사의정, 주체적 의정이 곧 의도적 의정,
어로 포함되는 것 하나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아, 다만 이걸 이제 방법적으로 나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문제는 이제 의도적 의정을 주체적 의정과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수행의 이제 관건이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정은 그 하나의 특징은 이제 스스로 일으키는 의정의 그 발생 시기는 언제나 가능하다. 아, 그리고 개합하는 일이 남아 있고 주체적 의정은 누구나 언제나 이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수행 요소고 가나선에서는 의도적 의정을 강조하는 반면에 대행선에서는 주체적 의정과 주인공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다. 견성관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이 세 번의 이제 견성 과정이 있습니다. 아, 각 단계는 이제 그 서장에서 대선사는 그 어떤 단계를 이제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당신은 그 18번의 큰 깨달음과 작은 깨달음을 수없이 했다고 하지만 단계를 제시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대행선에서는 이제 세 번의 그 죽음의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세 단계 죽음의 보편성에 저 말씀을 드리려고 청원 개선과 이제 견성 단계에 이제 비교를 했는데 뭐 간단하게 이제 표로서 보면 이제 그 청원 선사는 그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또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거를 이제 이 대행 선사의 그 세 번의 죽음과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대행선의 그 죽음의 과정이 굉장히 폭이 크다. 이게 기존의 세 번의 그 청원 개송에 나오는 그 3단계보다는 그 이렇게 여기 앞부분에 보이는 이제 산이 보이지 않고 물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제 끝에 산을 보면 산이 되고 물을 보면 물이 물론 이건 이제 예시로서 이제 제시한 것입니다만은 상당히 그 폭이 넓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과 수행은 이 생활은 그야말로 대행선의 어떤 핵심 중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불교와 수행의 근거임을 늘 이제 강조를 하셨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행선과 그 대행선이 서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는 점을 이제 고민하는 것이 이제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대행선의 이제 독창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해능 선사가 자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것과 이제 공통점이지만 구체적인 수행법을 정의하지 않은 것과 차이점이고 조사선과는 이제 본래 부처라는 본각적 입장을 에서는 이제 공통점이지만 조사선에서는 이제 생활 그 자체를 도라고 하면서도 이제 무수지수 또는 도불용수라 해서 인위적인 수행법을 배척하지만 저희는 주인공 관법으로서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나선은 의도적 의정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화두를 가나지만 대행선은 주체적 의정과 믿음을 우선시해서 주인공만 이제 관함으로 또 차이점이 있고 따라서 대행선은 기존의 선종수행법의 전통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 두드러진 차별성으로 인해 독창적인 선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을 잘 체계화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새로운 수행법으로 자리매김을 바탕으로 나누고 대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김옥희 박사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마치기 위해서 페이퍼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쪽에 해당합니다. 본 논문은 대행선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행선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가나선과 관련시켜 비교하면서 수행하는 방법과 그 과정 그리고 거기에 드러난 특징 나아가서 깨달음과 관련된 기타 양상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대행선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을 구명하는 데 여러모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후로 보다 정치한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행선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좋은 점은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토론자로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이제 논자가 그 논문 속에서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소논문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본 논문은 그룹 분량면에서 일반적인 소논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문학 논문에서 참고문헌까지 다 합해서 한 120매 이내로 많이 권장을 하는데요. 원고 300매 남짓대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작은 소논문에서 대행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을 다 담으려고 어찌 보면 의욕이 대단히 컸다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튼 분량이 많은데요. 서너 편으로 쪼개도 충분할 만큼 방대합니다. 이건 칭찬이자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과 관련해서 관화선의 관점에서 대행선을 고찰한다고 전제한 것은 관화선을 기준의 중심에 두고 대행선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고찰되지 평가한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따라서 제목대로라면 모든 기준은 관화선에 맞추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 소견으로는 관화선이 선 안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은 아마 5% 미만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너무나 관화선에 대해 굉장히 경도되어 있는 그런 관점에서 관화선에서 대행선을 평가한다는 것이 그 대행선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런 범주 그리고 특징을 굉장히 협소화시키는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관화선에서 평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는 합니다만은 관화선 속에 대행선을 묶어버리는 것은 몇 가지 그 오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그 세 번째 3번이 그에 대한 하나의 예시에 해당하는데요. 대행선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아직은 대단히 미흡합니다. 때문에 대행선의 성격 내지 특징을 다른 선품과 비교하는 것이라면 우선은 차이점보다는 초기에는 그 공통점을 구명하는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겁니다. 본 논문에서는 대행선을 관화선과 비교 고찰하고 있는데 대행선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보면은 본래 성불 사상에 근거해 있고 수중 이려, 뭐 현성 공안 등의 이런 성격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묵조선과 비교하는 편이 관화선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대행선이 지니고 있는 특징, 보편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90쪽입니다. 90쪽 4번은 좀 건너뛰고요. 5번 목차와 관련해서 목차의 구성을 보면은 4번이 용어 내지 개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증관이라고 하는 말은 수행의 과정 내지 목적, 깨달음의 성격 내지 양상, 수행과 깨달음의 관계 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비교하며 정의하느냐는 관점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히려 요 수증관 속에다가 본 논문 전체를 다 그 배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수증관의 용어에 대한 그 이해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아홉 번째 마지막 이제 선학에서 쓰는 특수한 용어 선종사에 대한 이해가 몇 가지 제고될 필요가 있는데요. 간화선을 대해가 창시했다는 그런 점도 좀 제고가 필요합니다. 대해 이전부터 있어왔던 선인데 대해 이해에서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제고할 필요가 있고요. 생각나기 이전 할 때 그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상심은 또 어떤 의미로 썼는가, 또 즉심시불 이런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글자 그대로에 대한 해석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간과 방아착이라고 하는 용어도 사실은 저기 노음과 방아착이라고 하는 용어도 같은 맥락에서 놓고 비교하면은 여기서는 안 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방아착이라고 하는 용어는 선 일반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하면서 또한 방아착과 대행선 사이에서 말한 노음이라는 의미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그 설명이 필요하다면 우리 토론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하고요.
이걸 지적하는 것으로 오늘 토론의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토론자께서는 발표자의 논문이 양이 너무나 방대하다, 그리고 가나선의 기준을 둬야지 이 기준에 대한 이 관역이 조금 빗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수정관 속에다가 본 논문을 포함시켜서 좀 더 깊은 대비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나기 이전이라든지 평상심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방화착,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이 토론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명쾌하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예, 우선 말씀하신 대로 양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좀 고생을 시켜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세세하게 또 그 살펴봐 주시고 논평해 주셔서 앞으로 또 논문 쓰는데 또 많이 참고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발제문으로 논평문으로 보내주신 양은 상당히 많은데 오늘 말씀은 이제 몇 가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묵조선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우선 그 종맥하고도 관련이 있다. 묵조선은 이제 조동종에 좀 속하고 있는데 임재종, 보통 한국 불교는 임재종의 그 종파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이 또 종맥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대행선은 그 시각적인 시각문적인 그 성향이 강합니다. 의정이라든지 예, 또 견성 깨달음 세 번의 죽음이나 이제 세 번의 깨달음 이런 과정들을 이제 묵조선에서 어떻게 이제 수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이 그 과제로 이제 남게 되죠. 그래서 뭐 묵조선과 비교하는 것도 좋고 이제 가나선과 비교하는 것도 좋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대행선을 살펴보므로써 최종적으로 어떤 그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정관이 너무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 논평자가 말씀하신 대로 해버리면 수행법과 이제 수정관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정관을 이제 좌선관, 공안관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 평범하게 또 보편적으로 또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우리 저 그 우리 논평자께서도 그 묵조선 연구라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서도 또 이렇게 좌선관, 공안관, 수정관 이렇게 구분해서 책이 이제 책을 이제 서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그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서로 조금 관점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봐주고요. 그리고 이제 용어 생각나기 이전이라든지 이제 몇 가지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학자 입장에서는 또 생소하게 또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수행 쪽에서는 늘 일상 평범하게 또 쓰는 말 들입니다. 그게 이제 뭐 학자와 수행자의 어떤 관점의 차이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그 수행자들 입장에서 또 학자들 보는 눈과 학자들 입장에서 수행자를 또 보는 눈이 서로가 좀 일치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벽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야 수행적인 측면에서나 학문적인 측면에서나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일단은 뭐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